네, 쉐익터의 약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병충해요 물러가라.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물러갈 때 많아요. 네, 물러갈 때 많죠. 코로나도 좀 물러나갔으면 네. 좋겠고 네. 병충해도 좀 물러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비도 좀 그만하시면 좋겠고 비도 좀 그만하시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촬영 당일 날도 장난 아니죠. 어저께 새벽에 진짜 오랜만에 빗소리가 시끄러워서 깬 게 너무 오랜만이라 네 진짜 막 창문을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네. 진짜 깜짝 지금 놀랐어요. 날씨 어플 켜보시면은 네.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오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8월 초잖아요. 8월 초 이게 그 올해는 장마가 일찍 온다 일찍 온다 하더니 정작 장마 온다 그랬을 때는 비가 뭐 별로 오는 것 같지도 않더니 네. 갑자기 8월 초에 그동안 장마, 안 왔던 비가 다 오는 것 같은 느낌. 장마 다음 주면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시작해. 지금 네. 보이시나요?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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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무조건 온다는 얘기네요. 네. 네. 금요일 날 하루 50%고 나머지 80%, 100%, 90% 매졌습니다. 징글징글하네요. 와, 비비비.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죠. 네, 네. 나는 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에 진행하는 쉐터 리뷰. 지난 시간에 또 당연히 10, 10, 10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가격대가 200만 원대 초반으로 좀 올라가면서 약간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었으나 비싸진 만큼 퀄리티도 분명히 올라간 맞아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운드가 조금 더 디럭스화 됐어요. 그래서 네. 디럭스 부럽지 않은 사운드긴 한데 그렇다고 뭐 디럭스보다 좋은 건 아니라 딱 그냥 가격 대비 우리가 기대하는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럭스라고 붙어있지는 않은데 네. 퀄리티는 우리가 기존의 디럭스에서 보던 것만큼 비슷하게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럭스랑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전 시간 네. 메이프루드 하고 비교해보는 게 네. 제일 더 그렇습니다. 확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카드로 지난 시간 달아드릴 테니까 네. 지난 시간 리뷰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설명도 좀 충분히 많이 해드렸고 네.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서 헤드매칭과 포페로 딱 요거 차이가 두 개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8만 9천원에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99cm 전장, 무게는 3.84kg로 지난 시간과 비슷합니다. 네. 두께 45+2mm. 근데 12프렛 뒤뚤레가 좀 차이가 나요. 지난 맞아요. 시간엔 75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77로 약간 묵직합니다. 네, 포페로를 좀 두껍게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빠따넥 같은 네. 느낌이 보시면은 됐어요. 진짜 넉넉하게 올렸어요. 넉넉하고 넓게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뒤뚤레 차이가 좀 나지 않았나. 그래서 연주감 차이도 조금 있고요. 네. 네, 탑은 라미네이티드 마브루드 탑입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VTR AS MW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뒤에 있는 MW가 바로 이 마브루드입니다. 진짜 이뻐요. 그래서 바디가 이제 스완페이시에 마브루드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그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격 그 상승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마브루드 탑이 스완페이시 바디고요. 네 개는 메이플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은 이게 무슨 바인딩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아닙니다. 내 바디로 바로 넘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목재 구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넘어갈 때 뭐야 바인딩인가? 바디죠. 네, 애쉬입니다. 자, 바로 메이플 렉이 보이고요. 네. 락킹 헤드 머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헤드 매칭 헤드와 네, 그리고 지판이 포페로가 올라가 있죠. 지판 공률 만지름은 406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네, 스케일 길이 648mm 24프렛입니다. 픽업은 역시나 슈먼슈 네. J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디럭스는 슈먼슈 2고요. 네, 디럭스 아닌 모델들이 슈먼슈 J죠. 슈퍼락, 몬스터톤, 슈퍼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아이바네즈 노벨존이 있다면 쉐터에는 슈먼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만큼 진짜 강력한 픽업 세트고요. 네. 컨트롤은 볼륨 톤 여기서 이제 톤이 스플릿 톤 컨트롤이 되는데 이거를 위쪽으로 푸시풀을 해갖고 뽑아주시면은 그 뽑은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로우 컷이 돼요. 로우 컷. 네. 자,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이 컷이죠. 네. 뽑으면 로우 컷이 됩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그런 톤 스플릿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미니 토글 스위치로 코일 스플릿이 되는데 코일 스플릿이 되면 원래 미들은 영향을 안 받아야 맞는데 미들에도 톤의 영향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 뭐
코일탭 같은 느낌으로. 네. 살짝 근데 네. 또 코일탭인가 싶어갖고 험버커 쪽 쳐보면은 험버커는 또 스플릿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톤은 1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고도의 510T FE1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지난 시간과 비교했을 때 이제 딱 지판에서 나는 그 느낌 차이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러니 로즈우드가 그립다는 소리를 네. 안 하지. 딱딱하죠. 네. 선명하고. 딱 소금구이 양념구이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소금구이 양념구이. 제가 늘 칭찬하는 쉐프터의 미들 피거. 네. 픽업 설계를 잘했나 봐요, 미들 피거. 아, 10개지? 네. 아무 생각 없어 이제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네. 네. 톤메이킹 말 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샬 게인. 오, 마샬 게인. 잘 들어왔습니다. 그걸? 확실히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플에 비해서 조금 더 두터운 사운드, 남성적이네요. 좀 네, 조금 더 그 뭐랄까 아까 그냥 마샤기인을 딱 밟았을 때도 그렇고 약간 부스터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게임 부스터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재료가 많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또 익숙한 게 제가 예전에 가져갔던 모델이 SD의 그 모델이었죠. 로즈우드의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포페로와 일맥상통하는 그 감성이 있어갖고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사운드인데 거기서 약간 더 진일보된 네, 그런 네, 어떤 짱짱한 느낌을 갖고 있는 네.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게 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이 소금구이면 이게 양념구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 차이에서 딱 갈릴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영역에 있는 기타들이고. 근데 쉑터라고 하면 저는 이 소리 같아요. 보면 이제 일본 그 기타리스트 쓴 교본 많잖아요. 네네. 근데 교본 맨 뒤에 보면 거기에 CD가 들어있고 사용악기가 써있는데 쉑터를 쓰는데 다 로즈우드를 쓰세요. 그 그거를 교본을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은 뭐 지옥의 메카니컬 뭐 이런 거 듣고 네. 있으면 다 이 소리예요. 로즈우드를 훨씬 많이 쓰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쉑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쉑터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같은 사운드다 이런 생각을. 쉑터 재팬에. 네, 그렇군요. 네. 뭐 저는 근데 사실 그때 메이플을 사고 싶었었는데. 네. 로즈우드를 사간 이유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메인 기타가 그러니까 메이플이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좀 더 영역을 확장하려고 저는 로즈우드를 가져간 거였는데 사실 원래 사고 싶었던 거는 메이플이긴 했었어요. 예, 근데 예. 그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제일 좋은 거는 넉넉하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을 사서 먹는 거지만 네, 반드시 하나만 시켜서 먹어야 한다면 네,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후라이드 시키고 양념 따로 이런 옵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형님 뭐죠?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후라이드. 후라이드. 네. 난 소금 그냥 후라이드. 후라이드. 예. 그렇죠. 양념 없이. 저는 메이플우드가 좋습니다. 네. 은총 씨는 한 마리 시킨다면? 저도 후라이드. 후라이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예. 그 뭔가 좀 깔끔하고 순수한 맛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후라이드를 시키려고 할 때 이제 집에 다른 부식거리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좀 다르죠. 집에 또 뭔가 이제 너무 순수한 그런 식재료들만 있으면 양념 치킨을 시키는 게 더 전반적인 구성이 있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볼 때 뭘 선택하냐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셋업과 지금의 녹음 환경에 무엇이 더 낫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양념 시키냐 후라이드 시키냐 일단 은총 씨 연주 마저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으니까. 자, 점점 더 뭔가 화려해지고 있네요.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 연척 씨 시험까지 이렇게 쭉 듣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좀 진득함, 좀 진함, 이런 양념 맛 같은 것들이 좀 묻어나지 않았나. 이게 색깔과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정말 열정적이고, 네. 빨갛고, 아, 열정적이... 진하고, 그렇습니다. 뜨거운 애였습니다. 네, 그렇게 사운드를 쭉 잘 같이 들어봤고요.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이기는 한데, 자, 오늘의 이 두 가지 중에서는 한번 골라보시죠. 선생님은 메이플우드죠. 메이플, 네. 왼쪽 씨는? 저도 뭐 사야 된, 아, 저도란다. 저는 사야 된다면 네. 피 끓는 놈으로 사겠습니다. 아, 피 끓는 로즈우드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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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사실은 두 개 중에 고르라면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미 로즈우드를 하나 갖고 갔기 때문에,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또 이제 그거랑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네. 그래서 뭐 메이플이긴 합니다만 진짜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건우한테도 한번 물어보죠. 건우는 오늘 두 개 중에는 뭐? 메이플. 오, 되게 확고하게 선택해 주셨어요. 바로 망설임도 없이. 누구 제자인데? 최피디님은요? 채피님 로즈우드 포페로. 네. 채피님은 네, 네. 저 역시 보이는 게 이쁜 걸로. 네, 요렇게 또 뭔가 엄청 밸런스 있게 또 나뉘었네요. 네, 나누네요. 자, 이렇게 취향도 저희가 감별을 해봤고요. 선생님 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25도짜리 오리지널 소주 빨간 뚜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5도짜리 25도짜리 정렬적인 소주. 소주. 네. 그 소주와 함께 먹는 육사심이 드리겠습니다. 육사심이.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후라이드도 양념도 포기 못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포기 못해. 사실 뭐에 점수를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둘 다 맛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날 그날의 컨디션과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은 어느 쪽도 저는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 다 사세요. 이거예요. 네. 그죠. 어차피 한 마리를 반으로 못 나눈다면은 두 마리 시키세요. 후라이드 한 마리. 오늘 형님 마리. 말씀 중에 제일 뭔가 좋았던 게 이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더라도 후회가 없을 거라는 거. 나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사면은 제일 마음이 차겠지만 근데 그래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도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뭘 시키더라도 후회 없을 그런 기타. 네. 섹터 재팬의 SD2-24VTR-ASMW 모델 같이 보셨고요. 뭐 그쵸? 이견 없으시죠? 네. 일어날게요. 네. 이거 편하네. 편한가요? 점수를 두 가지로만 줄까요? 그럴까요? 일어나냐 그럼? 안 일어나냐 이렇게. 아, 괜찮네. 못 일어나겠다. 이거 맨날 얘는 못 일어나겠다. 아, 이거는 못 일어나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8점 되는 거고 일어나면 10점이고 일어나는 것도 대충 한 이렇게 하면 9점 되는 거고 뻘떡 일어나면 10점이고.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팩터 사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진짜 사야 될 것 같은데?